Hi guys, I will show you how to make your window movie file. So I think a lot of guys would use your phone to record your narration.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많이 쓸 것 같아서 전화기가 파일이 M4A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WAV 폼이나 웨이브 폼이나 아니면 MP3로 어떻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파일 컨버터죠? 사운드 파일 컨버터. So I have switch sound file converter, wave pad sound editor, jet audio. I think jet audio is the most commonly used program. Jet audio가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일 것 같아요. Free audio edito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jet audio를 사용을 해보겠어요. 그럼 jet audio를 클릭을 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네이버라든가 크롬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You can find this program easily. Okay, so I got jet audio and then you bring your voice file. You recorded your narration with your phone. So I brought it here. 여기서 요거에 draw and drop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이거를 없애보고 다시 가져오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voice file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convert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Please this, press this button says convert and find WAV this one over here. 여기서 여러분들이 WAV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 그대로 start를 해줍니다. 네, 이거를 여기 지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잠시 이 박스를 체크를 한 후에 그대로 여기서 WAV를 선택을 하고 이거는 첫 번째 Create new files in the same folder with the source file. 이게 들어있는 거에다 그대로 새로 하나를 WAV 폼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Start. 쫙 변하고 여기에 Yes를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돌아가 볼까요 우리? 자, 없애고 돌아가서 봤더니 여기에 지금 새로운 파일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Audacity를 가져와야 돼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긴 하죠. 전화기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를 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미 음악 파일을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작업을 할 때 이 Audacity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지, 이렇게 스탑이죠. Pause는 이거고 정지를 눌러놓고 항상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없애는 건 이렇게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내 목소리 파일이죠. 뭐 메이크 카피를 하겠느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뜨겠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라 그대로 해주고. 근데 이제 음악을 가져오기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가 소리가 상당히 적죠. 어디를 가느냐, 이펙트를 가세요. Amplify. 한국말로 증폭이고 한국말로 된 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증폭을 가서 여기를 살짝 늘려줍니다. 한 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에서 7? 예, 그러면 많이 늘어났죠? 선생님이 여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눌러주고 한번 눌러서 안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 반드시 그때 여기서도 하나도 버튼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이만큼을 취한 다음에 그대로 가위를 눌러주세요. 사라지죠? 그 부분이 잘라진 거죠? 이렇게 하고 뭐 만약에 뒤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럼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리도 좀 커졌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뮤직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뮤직 파일은 이제 긴 거를 이미 아까 잘라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잘라놓고 또 뒤에가 좀 길죠. 그러면 좀 더 잘라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이 중에 아무것도 클릭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요 아이 요기만 클릭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위를 눌러줍니다. 잘라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요게 지금 클릭이 돼 있죠? 네. 이 음악 소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음악 소리는 여러분이 이펙트에 가서 여기 지금 보면 fade in, fade out이 있어요. fade in을 하면 작게 서서히 시작하고 fade out을 하면 작게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은 그냥 amplify를 눌러서 이제 이거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작게 하는 거겠죠? 소리를 많이 작게 했어요. K를 누르면 얘가 더 작아졌죠?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더 해도 됩니다. amplify를 누르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잘못 눌렀네요. 자, 그럼 다시 amplify를 눌러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가서 OK를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걸 눌러서 OK를 누릅니다. 더 작아졌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됐네요. 근데 그때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lease, you have to activate only this file, not the, voice. Okay, so, 이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파일을 가서 export audio를 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폴더를 가서 파일 네임을 이번에는 3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MP3와 WAV 폼을 같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MP3 파일 하고서 Save를 합니다. OK를 누르고 OK를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Save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Export에서 Save 프로젝트가 아니라 Export Audio예요. Export Audio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폴더에 다른 걸로 해가지고 MP3가 아니라 이번에는 WAV에서 32비트나 뭐 16비트로 할까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저장을 해줍니다. 오케이 누르고 자 그럼 이제 저장이 다 됐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꺼내서 지금 Add Music을 가서 Add Music 하고서 예. 선생님 WAV로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못 듣겠지만 지금 잘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틀어보겠어요. 괜찮은데 이제 좀 장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진이 부족한데 여기가 검정이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미디어 툴스 에딧 가가지고 듀레이션을 아까 늘려주라 그랬죠? 한 12초 정도 늘려줍니다. 그럼 늘어나요. 이것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초에서 한 9초 정도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7초에서 한 이것도 마찬가지 15초 정도 늘립니다. 거의 맞죠? 얘만 조금 이제 늘려주면 되겠죠. 얘만 선생님 여기 지금 클릭을 한 거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9초 정도 느리고 좀 모자라네요. 10초로 느립시다. 예,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12까지. 오케이. 조금 긴데 그럼 중간을 만약에 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11로 숫자를 찍어주면 돼요. 거의 맞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틀어보고 아니면은 맨 앞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대로 또
틀어봐 주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리를 들려주고 싶네요. 그,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텍스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역시 여기다 글씨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에 글씨가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 놓고 그대로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ardworking students. Students.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넣어줬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서 save project as도 하고 save movie도 하세요. save project as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movie maker 그 자체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고 save movie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movie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full computer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걸로 틀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mmon setting recommended. setting recommended로 갑시다. 그래서 for computer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체가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좋아요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저장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so play. I want to play. 자 네이버 메디어 플레이가 켜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소리를 못 듣겠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